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가 무산된 지 엿새 만에 국토부가 세종시에서 다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토부 관련 부처와 제주도, 제2공항 찬성 측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가 마무리됐는데요. 제2공항 건설 계획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의 쟁점은 기존 공항과의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용역진은 기존 공항에서 국제선 100%와 국내선 절반을 처리하고 제2공항이 나머지 절반을 처리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공항에 CIQ 시설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는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 기존 공항 인근 주민 국제선 이용이 편리하겠습니다. 기존 공항 국제선 비상시 제2공항의 대체 역할은 하기 어려운. 하지만 국제선 수요 증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90%는 전 국민이 이용하고 동남아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이용하시는 공항입니다. 그런 측면을 조금 남은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추가적인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0만의 수요를 가지고 현재 당장 두 개로 더 확보를 하자라는 건좀 실현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본부처적으로도 좀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제주도는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도로 개설 등의 인프라 확충을 기본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랜드사이드에서 일정 부분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할 수 있는 근거만이라도 마련해 두시면은 그 논의는 나중에 해나갈 수 있다고 봐지고요. 현재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의 연계도로라든지 국토부의 어떤 관련 기관 협의나 지자체 협의 통해서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또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회의 지역 대표로 참여한 주민들은 토지 보상 문제와 사업 추진의 속도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지역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기본 계획안을 고시하고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에 대해 제2공항 반대단체는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골방에서 국가의 이름으로 진행된 거짓 은폐 조작 행위를 잊지 않겠다며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를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은 죽었다며 상여 퍼포먼스를 벌였고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도청 공무원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고유정이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고 씨가 쓰레기 분류함에 봉투를 버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경찰 내부망을 통해 이례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고유정이 탄 승용 차량이 범행을 저지른 펜션 인근의 쓰레기 분류함 앞에 멈춥니다. 고 씨가 차량에서 내려 뒷좌석에서 무언가 가득 담긴 종량제 봉투를 꺼내더니 무거운지 열 걸음도 못 가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차량을 오가기를 네 차례. 고 씨는 약 7분 동안 차에서 봉투를 하나씩 꺼내 모두 4개를 쓰레기 분류함에 버렸습니다. 경찰이 이 영상을 확인한 건 지난달 30일. 고 씨의 차량과 얼굴이 또렷하게 찍혔지만 유족이 요구해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영상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아 왔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은폐하거나 뭐 숨기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수사 과정에서는 우리가 오픈하는 게 있고 오픈하지 않아도 100%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실 수사 정황을 은폐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담당 경찰관 5명은 공동 명의로 경찰 내부망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졸피뎀 약봉지를 현재 남편이 찾아줬다는 주장에는 왜곡된 기사이고 현장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건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이 될 수 있다는 서장의 염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에 은폐 의혹까지. 이제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이례적인 입장 표명까지 더해져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당초 어제 제주의 수사관을 파견해 고 씨를 직접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기소 이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 측은 지난달 17일 2차 부검 결과에서 제시된 압착 가능성이 타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부검 소견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제주도가 양돈장 56곳을 악취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양돈장의 40%가 특별 관리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돈장들이 몰려있는 제주시 한림읍 양돈단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악취가 풍겨옵니다. 제주도가 이 같은 악취를 줄이자며 양돈장 56곳을 악취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이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 대정읍 13곳, 제주시 양경면 4곳 순이었습니다. 이곳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차례 실시한 조사에서 악취 허용 기준을 초과한 빈도가 31% 이상이고 1년 내 악취 민원이 발생한 농가들입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악취관리 지역은 모두 113곳으로 늘었고 도내 전체 양돈장의 40%를 차지합니다.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저감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청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저감시설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 일체 개선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1월까지 악취관리 지역 추가 지정을 위해 양돈장과 비료제조시설 126곳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사일을 공지하는 데다 악취가 상대적으로 덜한 낮에 조사하면서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은 있는데 언제 어디서 한다 그거 고지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고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평상시에 자구 노력을 더할 거 아닙니까? 악취 고통이 심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악취 관리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면서 양돈 악취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영남 지역에서도 공항 건설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던 경남, 부산, 울산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총리실 검증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총리실 검증의 규모와 성격, 결과를 두고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신공항은 소음과 안전 등 모든 면에서 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지난 4월 내린 결론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김해 신공항 계획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국토부는 검증단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갈등이 커져왔습니다. 그 뒤 첫 만남을 가진 경부울 단체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미소를 띤 채 인사를 나눴지만 김해 신공항에 대해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온 만큼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김해 신공항의 적정성 여부를 총리실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따르기로 극적 합의했습니다. 총리실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의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경부울이 함께 논의하기로 정했습니다. 총리실에서 검토하고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이상 국력을 소모하지 않고 국책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책판정위원회의 규모와 성격, 전문가 구성 등에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데다 총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김해공항 확장이냐, 관문공항의 새로운 건설이냐의 논란이 총리실 검증이란 새로운 국면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서부 지역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의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70mm 정도고요. 산지에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낮 동안 더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로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와 남부는 21도, 서부는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26도, 서부와 남부가 25도, 동부가 24도를 보이겠습니다. 이 시각 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20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비가 내리고 있고 광주공항에는 뇌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김포행 항공편에 지연 소식이 있는 만큼 항공편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금요일 한 차례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주말에 비가 다시 내리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덥고 습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 우정노동조합이 파업 찬반 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전국 우정노조 제주지역본부는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377명 가운데 37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3.5%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우정노조는 오늘까지 우정사업본부와 추가 협상을 벌여 협상이 결렬되면 다음 달 6일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9일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이 절대보전 지역을 훼손한 혐의로 조경업체 대표 66살 이모 씨와 해당 토지를 소유한 대학재단의 자산관리단 61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개월 동안 절대보전 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대선부지에 외부 흙 25톤을 반입해 야자수 300여 그루를 심는 등 2만 천여 제곱미터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사설 관광지를 개발한 혐의입니다. 제주 지역 택시 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됩니다.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본 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고 소형 택시는 2,200원에서 2,300원, 대형 택시는 3,8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리당 요금은 144m당 100원에서 126m당 100원으로 조정했고, 인상된 요금은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대한 항만 요금은 다음 달 10일부터 2.2% 인상됩니다. 마늘 처리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3만 7천 톤을 수매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1만 2천 톤으로 계획됐던 마늘 수매 물량을 2만 5천 톤 추가해 모두 3만 7천 톤을 수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산 마늘 생산량은 36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1% 늘어 가격이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고령 해녀의 무리한 조업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와 소득보전 지원을 위한 은퇴수당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80세 이상 현직 고령 해녀가 은퇴를 신청할 경우 3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나 행정시 해양수산과에 어업 경영체 등록증 또는 현직 해녀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현재 도내 80세 이상 고령 해녀는 661명으로 전체 해녀의 17%를 차지합니다. 제주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임금 수준은 열악했습니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도내 비정규직 비율은 44.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세종 30.7%보다 15%포인트가량 높았습니다. 또 도내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28만 원으로 강원 216만 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전국 평균 258만 원보다도 30만 원 적었습니다. 제주의 맞벌이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맞벌이 가정 비율은 61.5%로 전국 평균 46.3%를 크게 웃돌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제주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최근 이주한 가정의 창업이나 구직활동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 지역 1인 가구 고용률은 73.2%로 지난해보다 5.2%포인트 상승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홍해삼을 비롯한 수산종자 179만 마리가 제주 연안에 방류됩니다. 제주도는 하반기에 마을 어장 자원 회복과 잠수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홍해삼과 전복, 오분자기 등 6개 품종 179만 마리를 마을 어장에 추가 방류합니다. 제주도는 상반기에 36개 어촌계에 홍해삼과 오분자기 등 12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